혹시 요즘 뭐 봄꽃들이 주변에 뭐 만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섬진강 내 꽃이 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섬진강요? 네. 강 안, 물속 안에서 꽃이 핀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 싶은데요. 호기심 많은 가수 백장미 씨가 직접 확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맨잎이 봄입니다, 여러분. 섬진강에 벚꽃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벚꽃이 맛이 천하일미라고 합니다. 벚꽃이 맛이 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섬진강의 싱싱함까지 바리바리 챙겨온 오늘의 주인공. 그 이름, 벚꽃? 아니죠. 벚굴. 맞습니다. 새봄, 입맛을 유혹하는 특별한 봄 손님. 벚꽃의 진한 향기를 쫓아 섬진강으로 함께 가보시죠. 섬진강에 오면 벚꽃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산이 고바지고 벚꽃이 없거든요. 벚꽃 어디 있는지 한번 제가 둘러볼게요. 섬진강의 봄맛을 찾아 한달음에 달려온 곳은 광양맛의 1번지 망덕포구. 저 벚꽃 보러 왔는데 선장님 벚꽃이 어디 있어요? 벚꽃. 벚꽃 보러 가면 네. 아니 다 이 배를 타야 근데 벚꽃을 배를 타고 간다니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타볼게요. 섬진강의 벚꽃 찾아 드디어 출발. 500리 1급수 섬진강과 광양 바다가 만나는 이 길목은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제철식 재료가 나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간. 올봄에도 어김없이 그 넉넉한 품을 내어줄 모양입니다.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완연한 봄입니다. 근데 이 바다 위에 도대체 꽃이 어디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꽃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유유히 섬진강을 따라가다 보니 활짝 피어난 매화꽃들이 얼굴을 내밉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은 니네들이 주인공이 아니란다. 강을 따라 이어가길 20여 분. 섬진강과 함께 해온 세월이 무려 40여 년이라는 베테랑 선장님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복장을 갖추는 한 사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잠수복 태세를 갖추는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섬진강 물속 수상한 벚꽃을 하사해 주실 분. 드디어 섬진강 앞으로 출격. 금세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냈습니다. 섬진강 물속에 활짝 핀 봄맛. 1년 중 딱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 벚꽃입니다. 벚꽃 찾아 들어간 지 한참. 공기방울을 열심히 뿜어내는 걸 보니 열혈 작업 중인 게 확실하죠? 잠수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가면 얼마 있다가 나와요? 이거는 수심이 그렇게 깊으지를 않아서 한 이제 자기 마음인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작업으로 나와요. 햇살이 가득 그대 향한 가벼운 밤. 무려 3시간여의 물속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배 위에선 벚꿀 당도하기만을 오매불망. 드디어 첫 수확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물이 입을 벌리자 그 위용을 드러내는 섬진강 벚꿀. 일단 크기만으로도 조개들의 길을 팍 죽입니다. 벚꿀의 등장과 동시에 조용하던 배 안이 들썩들썩. 이제부턴 우리 광양댁들이 활약할 차례. 100% 자연산이다 보니 들러붙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손질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섬진강 물속에서 피어난 귀한 꽃 벚꿀. 매화꽃 피는 이때가 가장 맛이 좋다는 벚꿀은 강에서 자란다 하여 강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80년대 중반 어느 잠수사가 그 모양을 보고 벚꿀이라 부르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 벚꿀이 어디에 좋아요? 사람한테 그만큼 그리 좋아. 그러면 미용에도 좋고 굉장히 꿀길목도 좋고 험한 데가 이거는 다 좋은 거이라. 이거 물에서 나오는 게 내가 그 좋은 물에서 나오는 게 내가 그 생물이. 근데 뭐 쑥국도끼도 묻고 그냥 이리 쌩으로 그냥 까갖고 바람무도 좋고 또 구골끼리 묻어 오만 거 이거는 다 사람한테 다 좋은 거이라 이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 살아. 와,
이 벚꽃이 얼마나 큰지. 뭔 소리예요? 제 얼굴보다 더 커요, 그죠? 저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와. 일반 굴과 비교하면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벚굴. 올해 작황 상태는 어때요? 아, 작황 상태는 영 안 좋아요. 작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알도 안 찰 뿐더러 이 폐사가 겁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 마르고 영양가는 그대로 있는데 내용물이 적어. 작년에 비가 안 오고 올 봄에도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 짠물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 자기 그 저 이 산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정확하게 이게 해석이 잘 돼야만큼 이 풍부의 알도 많이 차고 이렇게인데 민물이 적게 내려오고 바닷물이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알이 좀 부실해요. 그리 아시고 올해는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알 작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 그 맛과 영양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밥 먹고 노래 불러. 에이, 쫙 보라. 짜부니까 쫙 보라. 짜부니까 쫙 보라야 돼. 짜부니까 쫙 보라. 네, 제가 이 벚꽃을 먹고 나니까 입안에 그냥 바다의 향이 확 나면서 엔돌핀이 그냥 팍팍 솟아요. 몸의 기운이 막 굴끈 나는 것 같습니다. 벚꽃 잘 쓰신게 벚꽃값 좀 보소. 벚꽃값 제가 뭘로 할까요? 벚꽃값 노래. 노래. 장미 씨, 5, 6, 7, 8. 매화 꽃 피고 지는 어디 여기가? 섬마을에 출세 따라 찾아온 청각. 우리 어머님 목소리가 저렁저렁 하신 걸 보니 평소에 섬진강 벚꽃 꽤나 드셨군요. 앞으로도 벚꽃 드시고 지금처럼 건강하세요. 어릴 낭 가지를 마라 가지를 마라. 자 그럼 벚꽃 맛의 진가를 경험해볼까요? 일단 벚꽃의 기본은 직화구이. 깨끗하게 씻은 벚굴을 불에서 직접 구워내는 벚굴구이입니다. 이렇게 벚굴 속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끓으면 이제 끓으면은 이제 다 됐다는 신호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이게 요걸 이제 반갑게 신호가 왔으니 이제 먹어줘야겠죠? 살짝 벌어진 틈으로 칼을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뽀얀 속살이 매혹적인 섬진강의 벚꽃. 벚굴이 그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다의 우유야, 우유. 칼슘.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는 뭐냐, 피부 미용에 최고 좋고, 남자들한테는 그 시기가 착 끝내주고 좀 그래요. 아, 남자분들한테 힘이 좋다고 들었는데. 네, 자녀분은 그래. 몇 분이세요? 우리, 나는 지금 애들이 지금 아들 둘, 딸 둘. 아, 그래요? 일단 네 명이니까, 네. 증명이 됐습니다. 벚굴구이의 포인트! 아, 국물 보이시죠? 와 무슨 국을 끓여놓은 것 같이 그냥 시원해요 국물이. 바다에서 먹었을 때는 그냥 그 생벚굴의 그 향이 진했는데 이건 익혀놓으니까 좀 구수하고 담백해요. 담백하고 네. 어 무슨 국에 간을 해놓은 것처럼 그냥 짭조름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김치를 또 싸먹어야지 맛이 또 일품이라고 하니까 제가 먹어볼게요. 어 독특합니다. 일반 굴은 그냥 초장에다 찍어 먹는데 이렇게 묵은 김치, 전라도 묵은 김치 진짜 맛있잖아요. 푹 익은 김장김치와 벚굴의 만남. 실한 벚굴 씹느라 말 못하는 장미 씨. 아이 참 그만 드시고 맛 평가 좀 해달라니까요.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육즙이 살아있어요. 구이뿐인가요? 각종 채소 곁들여 전을 부쳐도 맛있고요. 잘게 다져서 죽을 수어도 영양 만점이고요. 다양한 요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봄맛하면 빠질 수 없는 쑥과 도다리의 오묘한 만남? 도다리 쑥국도 집 나간 입맛 붙드는 데는 그만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3년간 광고림나 이걸 이제 자연산 양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로 까가지고 전을 만들어서 죽도 쓰고 이제 요 세 가지를 드시고 나면은 봄에 도다리 쑥국 도다리 이제 이것이 이제 잘 드시면은 우르니 이제 봄의 한기를 이제 다 느끼고 가신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섬진강 물속 봄의 전령사 벚굴이 왔어요. 실한 크기로 든든한 맛으로 유혹하는 섬진강의 봄맛. 올봄엔 섬진강으로 벚굴 드시러 오세요. 바람만 보고 있네. 네,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크기부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참 보기만 해도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벚굴은요, 보통 굴과 비교해서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영양 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다양한 요리를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뭐 오늘 뭐 보셨겠지만은 그 크기가 내년만큼 뭐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과 영양은 풍부하게 품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망도 보고 가셔서 새봄의 별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